또 1대1 또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했던 사람이 리겜 해달라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안 할라 했는데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네. 일단 이번 판은 더블랙 가지 말고 그냥 센터 게이트 갈게요. 네.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낸 다음 마법으로 가야죠. 일단 정찰 갑니다. 십자 정찰을 한번 가볼게요. 센터 쪽으로 이제 센터 게이트를 하면은 웬만하면 십자 정찰을 먼저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십자가 더 가깝거든. 여기 입구 쪽이 더 가까워가지고 센터 쪽이랑 십자 정찰을 가는 거예요.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이트웨이 올려주고 다시 십자정찰로 9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팔러나 올리고요. 없나? 아무래도 없어? 어! 7시다! 아싸 찾았어요. 9시로 정찰 가길 잘했네. 한 번에 찾았네. 그럼 하나 더 가고 3게이트까지 올려준 다음에 7시 쪽으로 갈게요. 너는 이쪽으로 와. 그 다음에 7시죠. 입구를 안 막네? 처음에는 입구를 안 막으시네 이분. 나중에 막네. 나중에. 와 엄청 쬐네? 엄청 쬐는 건 아니구나. 해초리 많이 올렸네. 근데 도망가면서 천천히 여기다가 딱 파일 하나 올려주고요. 질러포 토러시로 감싸버릴 거야. 가자. 저분 하는 거 보니까 그 뭐지? 저글링 한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뽑는 것 같아. 그래서 질러포트로시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센터 게이트 한번 해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짓고 일단 지어지기만 하면은 이 사이드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저글링 안 뽑았어? 아이고 큰일 나셨네. 아 드론을 뽑으셨네. 내가 더블랙 할 거라고 생각했나? 나 센터 게이트도 할 줄 아는데 큰일 나셨네. 캐논까지 지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아마 저글링 확 뽑으려 그럴 것 같은데 캐논이 지워지고 있어가지고 질러 또 추가됐거든요. 캐논 완성됐고요. 요건 파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착 빼고요. 맞는 거 그냥 싸우세요. 캐논 짓고 지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무리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여기서 가스 올라가면서 저쪽에다가 이제 리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파괴시키고 살짝 빼고 솔직히 싸워도 이기는데 리어 뽑고 싶어가지고 이거 안 지워. 아 나 자꾸 이거 키보드를 제대로 못 눌러. 아 진짜 이거 습관이 될 때가 됐는데 습관이 안 되네. 이거 파괴시키고요. 저글링 돌아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 본진에다가 캐논 많이 지어놓고 한 3개 정도 지어놓으면 되겠죠. 본진에다가 여기서 가스 파고 봐봐 이쪽으로 오죠. 내 위치 알고 있나 근데? 아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못 잡았어요 제 위치를 정확하게. 나는 12시인데 안타깝네요. 게이트로 약간 앞쪽에 막아놔야지. 고물로 포즈 하나 지어놓고 길망용으로 GG. 야, 수고하셨습니다.